수출부터. 아, 네. 자. 배송제 혜택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팽디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남자의 로망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래쉬가드와 언더웨어,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 두유에서 국산 콩 두유 센트. 센트. 서울대. 서울대부터 갑니다. 네.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 두유에서 국산 콩 두유 세트. 식사를 연구하다 인테이크에서 모닝죽 교환권. 대한민국 맛있는 김 서울김에서 전장 재래김. 치킨이 땡길 땐 전현무의 치킨마루에서 모바일 상품권. 얌얌 샘나게 맛있는 죄송해요. 얌얌이 터지는 거야? 네. 얌얌 샘나게. 자, 갈게요. 얌얌 샘나게 맛있는 얌샘김밥에서 외식 상품권. 일주일마다 새 신발처럼 플라워에서 스위스 칼창. 아! 아. 신발처럼 플라워에 일주일마다 일주일부터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한국의 산토리니 솔비치 호텔 앤 리조트 삼척에서 아쿠아월드 입장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 진동 왔다. 아니. 나는 무음. 대한민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나갈 거야? 네, 나갈게. 민국 양. 자, 대한민국부터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주식회사 플렉스파워에서 리커버리 크림과 선블랙젤 세트. 선블랙젤로 갈까요? 네. 선블랙. 주식회사. 태양은 검어요. 주식회사부터. 네. 주식회사 플렉스파워에서 리커버리 크림과 선블럭젤 세트. 색다른 다이어트 에버비키니에서 다이어트 건강기능 식품. 됐고. 자, 그 다음. 아임다. 네.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예?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아임닭.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미안합니다. 광고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게 다 소혜씨 덕분이기도 하고. 자, 이제 숨을 좀 쉬어봐야지. 선물 짱 많네요. 자, 핑디 덕분입니다. 핑디가 쓸만한 게 없네요. 깔창 줄까, 깔창? 비스 깔창? 개인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요즘 핫하다는 그 스위스 마스크예요. 스위스는 공기 깨끗한 나라 아닌가? 아, 스웨덴, 스웨덴. 소혜는 살찌고 배디는 살 좀 빠졌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배딩해. 소혜는 더 쪄야 돼라고 하신 분 있어요? 저 엄청 쪘는데. 그래요? 티난다고 그러는 다들? 네? 다들 티난다고. 아. 금방 안 해 근데 확실히. 맨날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찐 거 안다고요? 응.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래요?
단발이라서 내가 보기엔 좀 더 말라 보이는 것 같은데. 아, 가려주는. 미쳤구나. 근데 내가 보기에도 조금 통통한 게 더 예쁜 것 같아. 네? 통통한 게 더 예쁜 것 같아. 아, 그래요? 저, 아, 저 그 영상 봤어요. 춤추시는 영상. 나 아니야. 아니, 맞아요.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CG야, CG. 그 막, 막 이러면, 뭐였죠? 막, 막, 막 이러면서 추시는 거 봤는데. 극혐이야, 그거. 극혐 CG. 뭐였지? 그게 제가 유튜브 땡에서 봤는데 그 뭐야 그 형이랑 이렇게 같이 막 편집이 돼서 나오는 그거였는데 일어나서 춤추셨었어요. 그 예능이라는 곳에 강제로 출연하면 안 된다는 거. 아, 붕어빵! 붕어빵이 출연하셨죠? 맞다! 2006년 아니에요? 6년은 아니고 7년? 아니 8년, 9년쯤인 것 같아요. 아, 부업! 아니야, 11년인가? 11년? 하여튼, 이 예능. 그래서 내가 나가면 예능 때문에 나간다고. 예능하고 싫었어. 부업! 알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목소리) 안녕하세요. 5월 6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첫 곡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였고요. 아, 내일이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그래서 마치 일요일 밤이 토요일 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크, 정말 월요일 휴일 기분 좋죠. 예, 일요일 밤에 공포가 사라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늘 말하지만 방송인들이나 자영업자나 뭐 프리랜서들은 공휴일과 큰 관련이 없죠. 네, 대체 공휴일 이런 거 그림의 떡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일 저도 출근해서 생방송 하는데요. 그래도 예, 느낌은 괜찮아요. 예, 또 차도 덜 막히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습니까? 또 저는 이 시내 광화문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쪽에 휴일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뭐 기분 좋게 모이는 표정만 봐도 저도 좋고 아무튼 내일 쉬는 분들은 다른 때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배텐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맨날 쉬니까 또르륵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웃지 마라 너도 한순간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 웃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아, 자, 아무튼 네 가정의 달 5월에 어김없이 함께하는 코너죠. 오늘은 김소혜 DJ가 저 대신에 팽텐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아, 팽디가 곧 나오니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한테는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피자 알볼로, 패스트캠프, 난닝구닷컴,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콜,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체리씨, 포스코건설, 라온건설 주식회사, 미래에셋태우,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아, 광고가 뭐 밀려들어요. 예. 노랑통닭, 보쌈, 치킨. 노랑통닭. 바바도 들었어, 바바. 아, 노랑통닭 갑자기 확 먹고 싶네. 그거 맛있다고 들었어요. 안 먹어봤어? 네. 좋겠다. 좋겠다고요? 왜요? 첫 맛을 느껴볼 수 있잖아. 아, 노랑통닭. 노랑통닭에서 하지 먹으러. 응? 아, 노랑통닭 한번 할까? 우와! 전 좋아요. 그냥
소혜랑 밥 먹는 시간을 따로 잡을 필요 없이 여기서 메뉴를 간장게장 간장게장 사오면 되겠다, 그지? 뭐 이렇게 그 청하 이렇게 출연하거나 이런 날에 맞춰가지고 녹음이 맞으면 간장게장을 봉수해오면 되겠지? 어느 스튜디오, 아 가게 레스토랑 어디로 가면 될 때 2번 스튜디오 11층 11층 2번 스튜디오 간장게장 서산꽃게 이런 거 어디 간장게장이라고 하셨죠? 그 큰 기와집 아. 가회동에 아니 제가 진짜 대접하고 싶은 게 소아 청아 씨 그리고 혁수 씨인데 시간 잡기가 어렵네요 그분들은 아직도 안 사줬냐고 가시다 수첩에 그려진 펭귄만 보면 지나가다 단발머리인 사람을 보면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일요일만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나는 그 사람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네! 그럴 줄 알고 오늘도 제가 나왔습니다.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 중에 베라보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5월이 되고 처음 만나는 팽디입니다. 네. 네. 좋네요. 저도 이제 그 2주 동안 감기 때문에 코가 네. 막혀 있었는데 네. 오늘은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소혜 씨도 컨디션 좋고 네. 역시 5월 좋습니다. 답정팽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오늘 펭귄룩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오늘 아주 멋지게 아나운서 같은 정장 비슷한 느낌으로 네. 입고 왔습니다. 소혜 아버님 오늘 뭐 입고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성인이 됐고 라디오 출근을 했기 때문에 음흠. 그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미복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취업했니?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면접룩이라고. 네. 아빠 옷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옷이죠? 네. 아까 보면 소희 씨가 아빠 옷을 입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었어요. 네.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신입 아나운서랑 배차장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 할 생각 아직 없죠? 아직도 없죠? 네. 네. 윤수 교복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요. 아니에요. 네. 기자회견룩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굉장히 그 시대극에 나오는 네. 여중생, 여고생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직장인 느낌 네, 납니다. 즉석 면접 보자고 하신 분 있는데요. SBS 아나운서 스타일로 하면 소희 씨가 저를 다시 안 볼 것 같은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 지망생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이 된 김수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합격! 예. 압박 면접 해보자고 하신 분 있는데 싫어요. 네. 저희 후배들한테만 할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압박 면접? 압박 면접.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압박은 아니고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그것도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아 스브스는 울어야 붙음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아, 아빠 면접 해보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빠 미소가 보이는 면접. 네. 아무튼 소혜 씨 정도면 어디 가나 프리패스가 아닐까. 전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소혜 씨인데요. 그렇죠? 아니요. 네. 집소혜 가지고 하신 분 있어요. 팽탈입니다. 네. 아, 소혜야, 윤정 선생님한테 받아봤던 게 압박 면접이라고 알려주신 분 있습니다. 아. 배씨들이 압박을 잘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곧 어버이날이네요. 네, 아 그렇네요. 어떻게 저... 챙길 겁니까? 아 비밀입니다. 그래요? 네. 아직 공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챙겼습니까? 지금까지요? 네. 아 막 제대로 챙긴 적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꽃 달아드리고 거의 그런 식으로 오글거리지 않게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발음이 아바이날이라고 했나봐요. 죄송하고요. 아, 정말요? 아, 남북이 또 하나 되는 이때니까 좀 발음 셀 수도 있죠. 아, 순대 먹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바이 순대. 5월 15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아, 대탄절. 네. 아, 네, 그렇네요. 네. 이게 외우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네. 또 민방위 사이렌을 예전에 울리기도 했는데 요즘 안 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생일이시네요. 네. 배성재 이콜 스승이라고 신문도 있습니다. 하. 12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달이 있으면? 저요? 네. 전 7월. 7월? 네. 팽탄절이 네.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 요즘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남들 잘 모르는 팽디만의 특별한 기념일이 있습니까? 뭐 밀크랑 첫 만남이라든가 푸듀 첫 방송, 뭐 데뷔일 뭐 이런 거. 아. 내가 챙기고 싶은 날. 챙기고 싶은 날이요? 팽디만의 특별한 기념일?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기 같은 거 매일매일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딱히 기념일로 안 정해놓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IY 결성일 어떤 네, 영화 신문 있고? 특별한 거면 당연히 재결합 날, 막 이런 게. 핫도그 데이 어떤 영화 신문 있고? 그날 그날만은 핫도그. 핫도그를 매년 먹자. 9월 9일 챙기자. 소외일이라고. 구구 데이. 진짜. 자, 첫 코너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애정어린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일침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이고 나를 속썩이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쏴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 팽디의 한마디 일침 혹은 독침을 듣고 싶은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로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을 해주세요. 네, 왜 자꾸 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아, 제가 네네. 제가 저번에 펀치를 날렸거든요. 근데 기록을 세운 거예요. 아, 그 때리는 네, 거? 네, 동네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세웠는데 제가 기록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그 무슨 배를 때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네. 근데 그게 그거는 확실하게 면을 때렸습니다. 아, 그 이제는 정확히 네.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게 됐다. 네. 아, 그렇군요. 아, 생일 브래드 연습 중이냐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펀치 제가 받아드렸는데요. 네. 강도가 좀 달라졌나 볼까요? 아, 이게 네.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탕 해야 되나 봐요. 아니, 못하겠어요. 네. 아, 이렇게 잡고 때리는 이유는 그 너무 이렇게 세게 본인도 모르게 푹신푹신하다고 해서 때리면 이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잡고 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잡고 때리니까 명중하게 됐어요? 네,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노인 공경 잘 봤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문자는 샵1077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5621님, 간 기능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 수치가 높대요. 내 몸속에 간에게 일침 좀 날려주세요. 속히 정상 수치로 내려가 달라고요. 팽디도 건강 조심해요. 이건 네. 간이 잘못한 게 아니죠. 이분이 잘못했으니까 간이 이런 거죠. 아, 벌써 일침을 날리고 있는데. 아, 사람이 아니라 간 수치에게 지금 일침을 날려달라는 것 같아요. 참. 아주 이분 환자잖아요. 네, 알겠어요. 환자를 이렇게 팩트 폭행할 겁니까? 네, 알겠어요. 간 때문이에요. 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간 때문이다. 아, 두리 형한테 일침하자라고 하신 네. 분 있고. 간이 술, 담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나빠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또 또 이게 유전일 수도 있고요. 네. 아, 그러면 네. 오늘 소외 심하다고 세게 시작한다고 하신 분. 아, 이건 차두리가 잘못한 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피로 때문일 수도 있죠. 술을 술이라는 것도 이게 업무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소희가 왜 화가 난 건지 지금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네. 네. 주인 잘못 만난 간이 잘못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5, 6, 2, 1의 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간. 네. 자, 팽디의 일침. 나발총을 쏴. 동동동동. 따발총이 요즘 안 쓰는 말인가요? 그런가요? 따발총 어려워요.
사발총을 쏴. 자, 팽디의 1침. 본인이 놀라고 그래. 목소리 돌아갔어요. 왜 본인이 놀라. 자, 1침. 네. 아, 지금 해요? 그냥 여기서? 네. 아, 네. 오유기네 가라.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주인님을 잘못 만난 너 탓도 있지만, 하, 진짜 좀만 힘내라. 세포 그만 죽이고 화이팅. 아, 약간 의학적 내용도 있어가지고 무섭긴 하네요. 네, 오늘 컨디션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네. 너무 웃겼어요. 아, 제 목소리가? 네, 갑자기 이렇게 아니, 효과음이 나오는데 혼자 일침을 할 뿐이 놀라고 있으니까 웃기잖아요. 네. 네. 세포를 왜 죽이냐고 하신 분 있고, 왜 간을 격려하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소의 말 정리하면 니 팔자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네요. 아, 간이 삐뚤어진 거냐고. 그렇습니다. 자, 이종관님 거. 네. 이종관님, 작은 악세사리 가게 사장이에요. 제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라 쉬는 날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손님들이 저보고 출근 좀 하라고 연락을 한다니까요. 저 부지런해지고, 저 부지런해지라고 약한 독침 날려주세요. 약한 독침이 일침이잖아요. 네. 어느 액세서리 거리길래? 이게 보통 그 액세서리 거리면 다른 분들이 일할 때 혼자 쉬고 이러면은 치명적이고. 근데 그니까요. 어디서 혼자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무슨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무 때나 쉬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집, 굉장히 유명한 어떤 집도 이제 거기 자유로운 영혼인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끔 아, 나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딱 붙여놓고 뭐 몇 달 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 부러워요 저는. 그래요? 네. 아, 그 금수저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무인 카페로 단장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가게 확장하라고 하신 분 있고 확장하면 바빠진다고 대출 늘리면 바빠진다고 어느 동네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1침 네. 준비됐습니까? 네. 팽디의 1침! 종관아, 영원히 쉬고 싶니? 액세서리 낮춰. 일침이 아니라 본심인데? 폐업 정리하는 걸 갖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히 네. 쉬고? 저도 하나 받으려고요. 네. 아, 지금 욕하는 줄 알았다고. 종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 종간이가 아니고, 이종관님입니다. 네. 종간아, 그래가지고. 자, 아, 지각할 때마다 소희한테 비싼 아이템 주기 벌칙하자고. 그게 뭐예요? 아, 이분이, 종관님이. 아. 네. 이름이 잘못했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종관아! 라고 하셔가지고 좀 이상했습니다. 아닌데. 자, 네. 자, 열심히 하시고요. 네. 이정비님. 네. 제 동생 16살 정훈이에게 집에서 랩 좀 그만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고등래퍼 나갈 정도의 재능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으니 세게 말해주세요. 어허. 고등래퍼나 뭐 이런 힙합물을 보면서 네. 그 랩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네. 집에서 하고 있으면은 가족들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랩은 원래 그 자신의 길을 걷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길. 네. My way. 그래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게 두라고요? 근데 일침 날릴 거예요. 날려야죠. 채팅창에 그걸 앱 아니야. 그냥 말이 어눌한 거야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빠르고 어눌하냐고. 일침도 랩으로 하라고 하신 분 있거든요. 아 뭐야. 캬, MC 펭귄 기대된대요. 랩으로 일침을 기대하시는데 이 정훈이한테 일침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펭디의 일침. 정훈아, 너 한국어 가사만 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너의 길을 걸어! 가자! 지금 팽디는 좀 응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래도. 네. 예.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윤수 씨, 윤수도 랩을 좀 합니까? 윤수가 랩을 좋아해서 제가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고등 래퍼 생각 있나요, 윤수? 아니요, 걔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정빈 씨랑 똑같은 거네요? 네, 저 너무 공감이 돼서. 아휴, 그냥 냅둬요. 언젠가, 언젠가 알아서 자기가 느끼겠죠. 그 어려운 오디션 프로를 합격한 누나가, 아, 동생은 고등 래퍼급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열심히 준비는 아니지만, 그, 나중에는 더 늘지 않을까요? 윤수 라이벌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두 동생을 할렘가로 유학 보내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누나는 누나다. 예. 윤수야, 랩이 하고 싶어? 자, 박우찬님. 네. 고3입니다.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라고 혼내주세요. 작년에 이제부터 엄마 아빠 속 안 썩일게요 했는데 며칠간이라도 지키려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거 뭐 혼내달라고 저한테 하시네요. 며칠간이라도 지키겠다. 네. 1년 내내 지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우찬아, 이거 듣지 않은 그 공부하는 게 효도라고 하신 분 있는데 고3이면 제발 공부로 효도하라고 하신 분들 있고 군대로 효도하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봐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러게요. 공부로 화이팅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박우찬님께 팽디의 일침. 우찬아, 며칠이 아니라 매일매일 효도할 생각을 해. 하이파이브. 속세와 인연을 끊는 것으로 효도를 하라고 지금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파수된다 라고 진심으로 지금 충고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병 주고 약 주고 오늘 왜 그러냐고 우찬이 삐뚤어질 것 같다고. 안 돼요. 그래요. 네. 하이파이브는 뭐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하이파이브 의미가 뭐예요? 저도 나도 열심히 안 했다? 네, 저도 할 그게 돼야 되는데 네. 일침을 할 그게 돼야 되는데 약간 저도 찔리는 바람에 하이파이브 그래요. 네. 아, 뺨 대라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일침을 뺨에. 자,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네. 김영우님. 김영우님 35세 직장인입니다. 지난 주말 대학 동기들과 모임에서 과음한 나머지 모르는 동네에서 필름 끊겨서 지갑도 잃어버리고 다리도 다치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네요. 나이도 있는데 몸도 챙기고 바보 같은 짓 그만하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유유. 그래요. 35세 직장인인데 과음. 얼쿠. 지갑도 잃어버리고. 와,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최악이네요. 네. 이미 반성을 깊이 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네. 근데 이게 그 또 그런 술을 마시게 되면 또 그걸 제어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긴 네. 하죠. 네. 예. 아, 그러다 성재된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만취를 한 적이 없어요. 살면서. 아... 반복 가능성 100%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35세 김영우님에게 네. 20세 소혜씨가 일침 날리겠습니다. 일침! 영훈아, 너 몸에 하나하나씩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 무서워. 무서운데요, 그거? 너 몸에 하나씩 상처가 날 거야. 아, 예고상해냐고. 있고. 아, 소우인가요, 오늘? 김소우. 라고. 저주를 왜 하냐고. 섬뜩하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아니, 맨날 이렇게 누워 계시면 땅바닥에 누가 막, 응? 그럼 어떡해요? 뭐요? 누가 막 때리고 가고 그럼 어떡해요? 아, 땀바닥에 누워있다고? 때리고 가요? 아니면 벌레가 물거나. 아, 목이 물린다? 네. 아, 여름에는 아, 벌레 물릴 수 있죠. 네. 김소우혜의 얘기 잘 들었다고 하시면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할까? 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김영우님. 네. 배텐을 오랫동안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로꼬 화사의 주지마.
얘기 모두 두고 말했어. 위안 방송 처음이야. 남자 SBS 배송제. 소리 너무 크다는데. 응? 소리 너무 크다는데. 이 바꾸 나온 소리? 응. 아, 그래. 소리 너무 높다고. 아, 볼륨이? 여기 PD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안 크다고 하신 분이 있네 또. 예민하대요. 아직 도시가 큰 거야? 아, 네. 아니, 딴 거 그걸 안 팔아가지고, 검수감이. 그래서 그냥 그 참치만, 참치만 사오라고 해가지고. 아직?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그 출력하고 있어요. 물론. 일단 이때 머리를 묶고 싶어. 그냥 가는 데 이렇게 길게 하니까 묶으세요. 두 개 할 필요 없어. 근데 머리 파랑 가지. 아 그래요? 먹고 좀 그냥 길 제한 좀 길게 나오네요. 그냥 해볼게요. 일단 하나 할게요. 그럼. 네네네. 일단 하나 볼게요. 어 이걸로 해도 돼요? 응? 이걸로. 이따 주고 가면 되잖아. 아 네. 묶을 수 있어 이걸로? 네, 묶을 수 있어요. 약간 탄성이 있어. 네. 뭐예요? 마스크. 감사합니다. 마스크. 나 입을 때. 야 이 두 번째 걸. 두 번째 거 할 때 묶으려고? 네. 아, 머리를. 아니,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 마스크에 귀 거는 부분을 뒤를 묶는 거 같아요. 안 써봤는데. 아니, 이거를 매일 쓸 수는 없고, 같은 거를. 교체하는 거. 아니. 작가들 손목에 없냐고.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연기 연습도 하고 사연 소개도 해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 사연, 한입 연기! 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성재 옆에 있는 사람 신입 아나운서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성도 좋고 말이죠. 예, 옷도 아나운서 느낌이고. 자, 하지만 연기는 언제나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현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저는 평범한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교양 수업 조별 과제에서 만난 다른 과 학생이 독특해서 제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같은 조가 된 김소혜라고 합니다.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우리 이번 과제 열심히 해봐요. 아자! 아, 예. 저는 그 컴공과 3학년 배성재라고 하고요. 어차피 그 교양학점 채우려고 듣는 거니까 이 수업에서는 뭐 적당히 성의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취업 준비해야죠.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왕 수업 듣는 거 파이팅! 파이팅 있게 해야죠. 여기서 1등을, 에이플, 에이플을 노려야죠. 열정을 갖고 해봅시다. 아니, 그 저희 1, 2학년들도 많은데 저희 그냥 좀 묻어가죠. 예. 출석일수 잘 채우고 발표만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발표가 있죠. 발표에서 선배들의 연륜을 보여줘야겠네요. 우린 할 수 있어요. 레전드 만듭시다. 하하,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이때부터 뭔가 잘못 걸렸구나 싶었지만 설마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도 연락이 와서는. 성재 씨, 잘 지내죠? 우리 일요일에 만나서 잠깐 회의 좀 할까요? 아, 저 일요일이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발표까지 아직 4주 남았잖아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료조사 한 일주일 하고 PPT 만들고 발표까지 하면 넉넉할 텐데. 노노노노노. 일요일에 만나서 앞으로 자료조사를 인터넷에서 찾으면 좋을지 책을 볼지 기본적으로 파트 정하고 분배해야죠. 필요한 것보다 넉넉하게 3배는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PPT도 블랙톤의 심플한 버전, 화이트톤의 깔끔한 버전, 노란색의 알록달록한 버전 다양하게 만들어서 앞에 팀들이랑 겹치지 않게 해보자고요. 아니 그... 그릇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제 생각에는. 노노노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아자! 에이프리 우릴 기다립니다! 쉬엄쉬엄 하려고 선택한 수업이 전공보다 힘든 수업이 됐습니다. 어서 발표를 마치고 이 친구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열정이 과하게 넘치는 팀원,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최악의 조합이라고. 예. 의욕 없는 조언과, 아, 의욕 과잉의 조언. 네. 이게 대학교 갔을 때 가장 또 큰 걸림돌이 되는, 네.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별 과제입니다. 네. 저는, 과제. 저는 이 으쌰으쌰 하는 분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런 거, 모두 같이 하는 거, 으쌰으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채팅창에 저런 애들 특징이 PPT 시키면 못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 발표시키면 떠듬떠듬 하면서, 열정만 과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 소혜는 인사이더기 때문에 이럴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저요? 네. 저 아싸예요. 예? 저 아싸예요. 무슨 망언을 하고 그러세요? 어, 저 아싸 맞아요. 아싸는 저 같은 스타일이죠. 진짜 애들이 맨날 저보고 아싸라 그래요. 누가요? 제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누굽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요. 왜요? 아, 우리를 기만하고 있냐고. 여기 지금 듣는 분들 중에 과반수가 아싸 하신 것 같은데 어디게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고. 지금 파수들 능욕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채팅창에 걔네가 아싸할걸? 아니, 제가 유행어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친구 있다의 의미는 이미 아싸가 아니라고. 아, 여러분, 소혜 씨가 인사이더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걸 버리고 계시네요. 제가 이 영상을 꼭 보여줘야겠어요, 친구들한테.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떤 친구들이. 아, 진짜, 아싸가 뭐야? 했더니, 진짜 한 몇 명이서 다 같이 너잖아! 이랬어요. 그래요? 네. 채팅창이 엄청 빨라졌어요, 근데 지금. 아, 다들 울컥한 분들이 많네요. 울고 계신 분들 많고. 네. 알겠습니다.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냐고. 그래요. 죄송해요. 주변에 혹시 소혜 씨보다 더한 열정 부자 있나요? 아, 친구 한 명이 생각나는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세정 언니도 열정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세정 선생님.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해피바이러스가. 그렇죠. 뿜뿜 나는. 네. 그런 스타일. 네, 그렇죠. 그 언니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네.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 따라하기도 하고. 그래요. 광명독사 유정, 광명독사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아니. 연정 씨. 그 같이 할 때 엄청 빵 뿜뿜 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거 춤 연습할 때 진짜 에너지가 넘치고, 약간 아 연정이는 잘 모르겠는데 유정이 같은 경우는 진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확 체력이 고갈돼요. 진짜 웃겨요. 군요. 배터리가, 네. 좀 빨리 닳는 스타일이군요. 네. 아, 채팅창의 배성재는 AOA고 소혜는 IOI라고 준비했습니다. 아, 아웃 오브 아웃사이더랑, 예, 인사이드 오브 인사이더. 말이 되네요. 그거 뭔지 아세요? 뭐요? 갑분싸. 갑분싸? 아, 그럼 갑분띠 뭔지 아세요? 제가 배웠어요. 갑자기 분위기 띄우는 사람? 아니에요. 띠. 갑자기 분위기 띠용. 띠용? 네. 띠용은 뭐죠? 이거 요즘 제일 많이 쓴대요. 갑분띠? 네, 그럼 이거 아세요? 갑붕싸. 갑붕싸? 네. 갑자기 붕은 뭐죠? 갑자기 붕어싸만큼 먹고 싶다. 그 정도는 그 본인 일기장 말고 메모장에 쓰세요. 그 만그 아세요? 만그? 만그? 성재야, 만그. 만그? 그만? 맞아요. 아, 소혜 씨? 이런 게 바로 인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배웠거든요. 저의 반응 방금 보셨죠? 네. 이 찜찜한 반응. 이런 게 전형적인 아싸 반응이고요. 이제 이거 막 써먹으실걸요? 그렇죠. 아싸들은, 네. 한번 배우면 또, 네. 아싸들한테 써먹어요. 네. 네. 아싸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는 게 목표인 분들이, 그야말로 AOA죠. 네. 자, 갑자기 분노해서 사이코패스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고. 지금 흐름이 왜 이렇게 온 거예요? 네. 네. 자, 아무튼, 승부욕이 많은 분들과 한조가 되면 참 피곤한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조별과제는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조별과제 할 때 인싸와 아싸가 나뉘지 않아요. 그거는 강제로 조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장을 했어요. 리더십. 네. 지금 하고 입꼬리로 웃었습니까? 아, 배성재 만그라고 하신 분이고요. 만그. 네, 만그. 아, 늙어서 조장한 거 아니에요 하신 분이 있는데, 1학 때부터 조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혼자 한 거 아니냐고 조장을.
그럼 네. 그때마다 답답한 분이 있었어요? 응? 답답하고.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야말로 대통령급 리더십에서, 분배를 정말 잘했습니다. 네. 예, 분배. 그래서 네가 발표하고, 발표자는 발표하는 그날까지 정말 계속 놀아도 돼요. 그 역할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PPT 만드는 사람들은 꼭 두세 명으로 짜주고, 네. 이제 자료조사하는 사람들 나눠주고. 알겠습니다. 네. 조장 당했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조장 탄핵하자고. 만그가 많이 오네요. 만그. 사연을 하나 더 가볼까요? 이한솔님이. 잠깐만요. 시험 보고. 뭐라고요? 뭐, 오늘 먹방으로 분량을 좀 충분히 때우면, 때운다기보다. 그러면은, 콩 하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대본 뽑아줄게. 네. 몰라. 네. 노래 듣죠? 네. 아니, 그냥 노래 듣겠습니다. 일단. 무슨 노래? 하바나? 알죠? 네. 이 노래. 까밀라. 아, 네. 까밀라 까벨로. 어? 까밀라 까벨로? 어. 까밀라 까벨로? 까베요 아니? 까베요?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저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까밀라 까베요. 그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아, 그래? 또?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보고. 에스파냐 표기법이요? 응. 아이고. 까밀라 까베요. 까베로 말했어. 까베요. 까베요. 감자칩 그냥 똑같은 거. 늦었지만. 까베요인 것 같은데? 어, 까요. 네이버에도 까베요로 아,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까베요. 까베요라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언어, 국제적인 상식을 알고 있으면 까베요. 여기서 만그가 많이 오네요. 여기서. 네. 여기요. 까밀라 까베요의 노래 네, 노래하고. 여기 선수식이야, 저는 이제 그런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희 씨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저희 먹방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자, 팝송 한 곡 듣겠습니다. 네. 까밀라 까베요의 하바나. 하바나.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고. 하고. 스페인어에서 엘레리 있으면, 아, 이오 발음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까밀라 까베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쉬 발음이 날 때.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아, 콜롬비아에서는 지읒에 가까운 초롱초롱해졌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까베쇼. 자, 팝송 한 콜롬비아는 까베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드가 많이 오네요. 스탠바이 오케이? 아니, 이제 제가 조금 준비를 하는 동안 오늘도 근데 뭐 되게 단 것 같아. 지난번에 너무 달아가지고 아직도 그 느낌이 나. 오늘은 좀 맛있을 것 같아. 오늘도 고소한 근데 그 뭐야 말아먹는 거에 초코 위에. 시리얼. 나 하얀 옷을 쓰여야 되는데. 설명을 소희한테 좀 해줘야 돼. 어, 이게 응? 원래는 크래커를 하는 까나페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네. 어 잠깐만. 사진. 자 여기서 뚜껑은 안 넣는다. 감자칩에 마요네즈를 뿌린다. 그래서 원래는 까나페는 크래커, 네모난 크래커에 이렇게 참치랑 마요네즈랑 섞은 거를 올려서 먹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마요네즈 먼저 뿌리고 위에다 참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감자칩을 밑에 감자칩을 깐 다음에 올리고 해서 먹는 거. 아. 그러니까 이거를 안 뜯은 채로 줄 테니까. 네. 감자칩에다가 마요네즈를 까고 마요네즈를 참치를... 살짝 하고 거기다 참치를 올리고 아, 네. 참치? 네. 참치 있어? 네. 네. 이렇게 생긴 캔이 아니고? 네. 캔이 다 묶음으로밖에 안 풀어가지고요. 다행히 맛있겠다. 게 있네. 젓가락으로 하면 돼요? 네. 이거는 뜯어서 그냥 주는 게 낫다. 이거 이 정도면 그것도 캔에서 팔아? 2,000원. 오늘 제작비가 좀 많이 들었겠는데? 어? 아! 어.
이거 아니, 앞으로 언니 손 빨리 전자증빙 사라는데 여기 선출 마트에서 사면 손 다 그냥 뜯으면 될 것 같고 자, 오케이? 네 오케이 제출연료보다 더 드는 제작비 오늘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네. 잠시만요. 이건 뭐지? 여기를 하다가 아니 그냥 바로 아니 바로 하시면 편의점 여기는 아. 해야겠네, 그지? 네. 요. 아, 편의점 사람은 여기가 없구나. 아. 이거 아니네. 어, 내가 치워버렸어. 이거를 하자. 아. 네, 어, 여기 있, 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걸로 하... 네. 솔. 어. 오케이, 자, 할게요.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먹방과 맛씨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코너죠.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어우, 지금 우렁찬 소리 보세요. 저희가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리뷰해드린대요. 팽디의 솔직한 리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편의점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참치마요 감자칩 까나페. 입니다. 이거 왠지 이렇게 그 타이틀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어, 보통 까나페는 크래커로 만들잖아요. 아, 네. 제가 크래커. 까나페를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먹어봤을 텐데 이걸 아. 까나페라고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 그런 네. 거구나. 네. 근데 오늘은 크래커 대신에 감자칩으로 만드는 까나페입니다. 아, 술안주기 때문에 아마 안 먹어봤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분 있고요. 까나팽이라고 있습니다. 감자칩과 참치마요의 콜라보 맛, 어떤 맛일지 재료부터 공개해주세요. 네, 일단 참치와 마요네즈와 감자칩이 필요합니다. 제목이 다 있는 거네요. 네. 참치도 편의점에서 파는 건가요? 네, 어, 근데 이게 참치가 캔이 아니고요. 그 해바라기 씨 같은 거 들어있는 곳 알죠? 아. 그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약, 신기한데요? 약간 그 비닐 재질의 윗부분을 뜯어서 먹을 수 있는 네. 비닐팩. 네. 보통 육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아, 네. 네. 어, 참치도 저도 이렇게 들어있는 건 처음 봤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맛있는 거 세 개 다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뭐라고. 당연하다고 평가한 분 있고. 또, 재료가. 네, 그리고 또 고소한 마요네즈를 또 갖고 왔습니다. 네, 마요네즈. 네.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네. 맛있게 생겼네요. 근데 이거 한번 사갖고 계속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감자칩. 감자칩. 네, 얇은 감자칩. 세로통에 들어있어요. 네. 이거 하나 다 먹으면은 일주일치 칼로리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 아니에요. 아, 이거 다 먹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근데 이거 한번 사잖아요? 네. 진짜 그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제가 뜯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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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만들죠? 일단 감자칩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요네즈를 뿌려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참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덮지 않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래요? 네. 너무 간단한데? 그쵸.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보여주세요. 네. 감자칩. 감자칩. 이거 감자칩. 감자칩을 노크한 거예요? 네. 네. 자, 말로 설명해 주세요. 마요네즈 지금 마요네즈. 어 마요네즈 냄새가 나요. 당연한 거예요. 약간 고소한. 새 거라서 마요네즈 냄새가 나요. 자 그리고 마요네즈 위에 뿌릴게요. 여러분 이게 문과 감성입니다 바로. 자 위에 어느 정도 뿌려야 되죠? 1.5초? 네 이렇게 꽃 모양이 되도록 뿌려주세요. 그 보통 대부분의 마요네즈는 네. 그 구멍이 별 모양이나 꽃 모양으로 네. 나와 있어서. 네. 꽃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통 올라올 수 있도록 찍어주세요. 1.5초로 꽃 한입 네. 느낌. 네. 네. 그리고 참치팩을 뜯겠습니다. 어우, 참치팩은 저도 처음인데요. 약간, 어, 이거 뭐 어떻게 따라야 되니? 그 3분, 그거, 아니, 카레 찌어드릴까? 느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래, 부으면 안 되고, 네. 네. 젓가락으로 네.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오. 준비물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똑똑하시네요. 네, 젓가락을 지금 따겠습니다. 네, 젓가락을 딴다. 독특한 표현이죠. 네. 그 다음에 참치를 뜯어서 비닐팩에서 네,
보통 그 캔으로 사면 참치를 그 자리에서 다 먹지 않으면 네. 보관하기도 힘들고 버리기도 네. 힘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양이 좀 적네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원래 참치가 이렇게 참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크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다 물러져 있어요. 아 좀 죽처럼. 네. 아 참치의 그 살코기가 네. 아, 캔은 좀 덩어리져 있다면 네. 아, 이 친구는 약간 죽처럼. 맞아요. 아. 그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네. 자 참치를 그 위에 올리겠습니다. 많이 으깨져 있습니다. 네. 자 마요네즈보단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네. 잔뜩 본인 취향대로 지금 잔뜩 하는 거죠? 저는 참치를 네.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지금 채팅창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관심 있고. 자. 와 많다. 베라버니는 베라버니는요? 제 것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베라버니는 참치 얼마나 해드릴까요? 마요네즈 좋아하세요? 저 근데 지금 팽디가 만든 그 정도 양이 저도 좋아하는 만큼인데요. 네. 참치 조금만 덜 해주시고 네. 마요네즈는 아니 마요네즈 진짜 조금 주시네. 네. 아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됐죠? 됐죠는 뭡니까? 되게 지저분해졌습니다. 꽃잎 모양이 아니라 네. 약간 아예 괜찮아요. 새똥 느낌 좀 나고 네. 그다음에 참치. 참치. 그리고 안 보이게 제가 덮어드릴게요. 네. 여기 약간 당근이 들어있나요? 그래요? 아 왜요? 이게 라면에 넣어 먹는 참치네요. 아 찌개용인가요 그러면? 네. 아 그래서 좀 팽디 표현대로 물러져 있었군요. 네. 아우. 저기 그만 좀 해주겠습니까? 저기 개밥 만드나요? 이거 당근이 있네요. 네 당근. 고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네요. 당근 좋아하세요? 뭐 저는 싫어하는 게 고수밖에 없어서. 아 그럼 됐습니다. 이 정도면 감자 맛이 아예 안 나지 않을까요? 감자칩 맛이? 참치 만그라고 하시고 있고 네. 아 배댕댕이 밥 먹을 시간이라고 하시고 자 어디 수혜 씨부터 네. 시식해 보시죠. 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자 맛 실종. 참치 기름 넘어가는 소리 난다. 꿀떡. 어때요? 이게요. 마요네즈가 고소하잖아요. 네네. 근데 참치는 좀 짜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도 안 짜고 맛있고 거기다가 바삭바삭한 이 칩이 있기 때문에 뭐 물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네 흘러가지도 않아요. 그냥 바삭바삭 흘러가는 느낌? 그래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치마요 감자칩 까나페인데 네? 찌개용 라면에 넣는 참치라서 당근 조각들도 좀 있어요. 네, 진짜 까나페 같네요. 네. 자, 괜찮아죠? 아니,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는 아, 채팅창에 짬댕댕이라고 짬댕댕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온니 참치 그 미스터 초밥왕 보면 참치 잔치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입안에 올 참치 올 튜나였는데 씹다가 넘길 때쯤에 이 감자칩의 고소한 맛이 뒤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방금 고소 아삭아삭 씹은 게 그나마 감자칩이 있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맛. 아 그러면 참치를 조금 더 적게 넣으면 또 다른 맛이겠네요. 그럴까요? 네. 다시 해볼까? 방금 먹은 건 네. 수혜 씨 그냥 네. 저 참치 떠먹은 것 같아요. 너무 독설이시네요. 지금 레시피가 조금 양 조절이 안 된 것 같고 네. 아 후발 주자인가요 마요네즈는? 이라고 하십니다. 마요네즈는 아예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마요네즈의 성분만 제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감자칩을 위에도 얹어보라고 하신 분인데 아니 참치를 적게 넣어보죠 한번. 마요네즈 조금 마요네즈 좀 더 드릴까요? 조금 더 넣어보세요. 건강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요네즈 고소한 맛의 마요네즈라고 하셨는데 고소한 느낌인커녕 마요네즈 자체가 아예 안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아 배댕댕이 똥배 나오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마요네즈 그럼 2초 짠 건가요? 하신 분 있고 네. 자
어. 참치를 조금? 어? 본인 것도 이렇게. 요즘 단백질 모자라요? 저 참치를 좋아해가지고. 어. 네. 라면을 넣어 먹는 거라니까요. 간이 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아까 저... 거랑 뭔 차이에요? 조금 들어갔어요. 아, 지금 저거요? 네. 아, 주는 대로 먹어라, 배댕댕아라고 하신 분 있고. 어때요? 비슷한데요? 아니, 보기에도 비슷해요.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당연히 비슷하지. 아, 진짜 펭귄 같다고. 펭귄의 주식이 참치인가요? 그리고, 펭귄 참치를 먹기에는 너무 참치가 크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참치를 조금 적게 넣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마요네즈 양을 2초로. 이렇게 되니까 그 세 가지 맛이 다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이 감자칩이 생각보다 감자칩의 그 느낌이 약하긴 하네요. 저는 잘 부서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저도 두 겹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까나페는 보통 크래커인데 크래커는 존재감이 감자칩보단 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장을 추천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질소가 부족한 감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맛있네요. 네. 그럼요. 뭐 맛있는 거 세 개를 모았으니까 안 마실 수가 없는 까나페였습니다. 자, 그러면 참치마요 감자칩 까나페.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너무 어렵다. 펭귄의 맛. 시. 그렇게 큰 참치가 작은 가루가 되어 돌아왔다. 감자칩과 함께 먹으니 고소한 참치, 마요네즈와 친구가 되었다. 끝. 와, 이 참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잔혹한 시선이 보이죠. 그 거대하고 이 태평양을 누비던 그 멋진 바다의 왕자 참치가 인간의 손에 잡혀서 가루가 돼서 네. 그것도 라면에 넣어 먹으라고 저렇게 비닐팩에 쪼개져서 저희 방송 재료가 돼버렸네요. 그러게요. 아,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좋다고요? 네. 이게 잔혹동화 느낌이 납니다. 아, 죽어서 친구가 됐네라고 하신 분 있고 잔인해라고 하신 분 있고 고작 감자와 친구가 되다니 참치 추모시 잘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 아무튼 여러분 혹시 편의점을 털어라 여기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고 여러분만이 이제 집에서 해먹는 레시피가 있다. 네. 네. 솔로 레시피 이런 거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편탈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감자칩의 존재감이 좀 약한 거. 참치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냥 이거 캔으로도 먹고 그래요. 버전 두 개로 딸게요. 노래 듣는 버전으로 먼저 따겠습니다. 한번 있어봐. 노래 듣는 버전. 러브콜. 안녕 바다. 안녕 바다에 러브콜. 자, 오늘 5월 6일 일요일 김수의 스페셜 팽캔으로 함께 했고요. 네. 끝인사는 팽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6일 김수혜였고요. 있고요. 방금 했어요, 제가. 네. 지금까지 팽텐 끝곡입니다. 안녕 바다의 러브콜.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입니다. 끝인사는 팽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수혜였고요. 지금까지 팽텐 끝곡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팽텐 끝곡입니다. 안녕 바다. 지금고요. 자, 노래 없는 버전으로. 5월 6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인사는 팽디가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네.
건너에서. 드시면서 하실 거예요? 응? 나도 한 번만 먹으면 안 돼? 카나페? 아니, 다 먹으면 내가 해먹을게. 뭐, 거기서 해달라고. 뭐, 내가 만들어줘야 돼. 먹을 거야? 아니, 아니 하나만 달라고 건넸었어. 오빠 다 건넸어. 이게, 머리, 끈 빌릴 수 있을까요? 뭘? 끈, 뭐, 왔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복스럽게 먹죠? 13.